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 창립 창군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 해안에서 저 아페니노 산맥 쪽을 바라보면서 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를 둘러싼 운동권 출신 이런 인사들이 대북정책, 안보정책, 경제정책 등에 개입해서 추진하는 국정방향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적어가고 있는 저희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적어도 두 자리 숫자입니다. 두 자리 숫자. 이념은 흔히 감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입니다. 이념은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거기에 따라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 정권처럼 이념의 지배를 많이 받는 집권 세력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이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념은 흔히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념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감정이 실립니다. 왜냐? 좋고 나쁘다. 더구나 좌파 이념, 계급투쟁론은 증오심을 깔고 있습니다. 증오심 또는 열정, 혁명의지 이런 게 국정방향으로 그냥 드러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김정은을 그렇게 감싸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친구, 연인 사이에 비유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가 히틀러를 연인 사이,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김정은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 자들은 반인도 범죄자고 그 핵심이 계급투쟁론일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인종적 말살을 하는 자이고 계급적 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자들인데 그런 김정은을 연인이나 친구라고 여긴다면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을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적대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1년 한 6개월쯤 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미워하느냐, 왜 김정은을 저렇게 감싸고 동정하고 때로는 좋아하느냐 하는 해답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미워한다는 말은 첫째, 대한민국의 생리를 지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군에 대한 경멸감, 적개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70주년 건군 기념일을 대낮에 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하지 않고 밤에 숨어서 하듯이 축소시키는 행위,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성벽 허물기인 남북군사합의서, 그 중에 NLL을 사실상 허물고 자국의 영토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스스로 설정하는,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태도,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반공을 범죄시하는 태도, 그리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김일성에게 충성하다가
징역 20년을 산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민족 반역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일체의 비판 없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한 매정한 자세, 한미동맹에 대한 냉담한 자세, 이런 것을 종합하면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국군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또는 대한민국의 주류층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동시에 북한 노동당 정권을 친구로 보는 거 아니냐.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폐청산 비슷한 개념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크나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요약하면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왜 김정은을 그렇게 감싸고 도느냐. 이것이 북핵 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김정은을 미국과 손잡고 코나로 몰아가 압박하고 또는 회유하고 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의 퍼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일종의 말장난으로 북한에 무조건 갖다 바치는, 그것을 제도화해가지고 철도 연결 무슨 근대화에 벌써 40조가 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40조를 국방 강화에 투입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될 텐데, 40조를 갖다 바쳐가지고 북한의 철로 도로 잘 닦아주면은 남침할 때 기동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죠. 서울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군사적 편의를 위해서 활용될 것이 뻔한 철도 개선, 도로 개선 사업을 왜 우리 돈으로 해주는 건지, 이런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이념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사상은 뭐냐? 문재인 정권의 이념은 반공, 자유,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서실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 소속 사람들은 화부터 냅니다. 나는 주사파가 아니다. 아니면 나는 주사파였는데 지금은 전향해서 대한민국적 가치를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 당신은 그때 뭘 했느냐. 이렇게 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겁합니다. 자, 이제는 문재인 정권과 그 구성원의 이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적인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김진태, 전희경 이런 분들이 이념적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주사파 정권이다,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반론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비판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김진태 씨에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다 라면 그렇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밝혀야 합니다. 나는 이승만보다 김일성을 더 좋아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밝힌다고 해서 잡아 넣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밝힌 다음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또는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겠죠. 그중에 일부 세력이 국민으로서 존재하니까.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신념을 드러내고 왜 사상 검증하느냐, 왜 색깔론 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가치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 나라를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주권은 국민한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보, 외교, 국가 정체성, 통일,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밀실에서 결정한다든지, 이번 경우처럼 북한과 의논해서 결정한다든지, 국민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헌법 파괴 행위, 헌법 무시 행위가 계속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이번에 한국당에서 군사 합의서 문제로 토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맞은편에 보는 산은 아펜니노 산인데 이게 이탈리아를 종단하는 산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백산맥과 비슷하죠. 긴 산맥, 한 2000km 되는 긴 산맥인데 긴 이탈리아 반대로를 종단하는데 가장 높은 산은 아마 백두산 정도 될 겁니다. 한 2900m. 이 앞에 보는 산은 파노라마로서 근사한데 아마 1000m가 넘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 소식도 전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걱정과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